오늘 모 방송사 미팅 또 학회에 중요하신 분들과의 대화 또 어느 목사님과의 교회에 대한 얘기 이 주제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로 하나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방송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환자가 다녀갈지 모르니까 오면 안 된다. 정말 방송국을 폐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통 같은 노력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절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해서 아직도 구원의 메시지를 갈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목사님의 절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방송에 대한 기술로 일부는 희망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기대를 해보는 마음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학회나 협회 전시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다가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오지 않아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텔레프레젠테이션 단어는 텔레비디오라고 했던 1900년도 초에 발생된 텔레비전 기술, 비디오를 멀리 있는 곳에 보내는 기술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원격 수업 방식, 줌을 통해서 우리는 5G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네트워크상을 통해서 우리는 전송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서 가능성이 있다. 교육은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 현재 있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든 극복돼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무려 30만이나 되는 방송이 데일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전쟁과 같은 코로나 강의 시대에 선생님들은 논산 훈련소에서 총한번 쏴보지 않고 마치 6.25 사변 전쟁터에 나가듯이 우리는 코로나 전쟁 상태에 아무런 교육 없이 갑자기 폐쇄가 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최대의 교육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이것을 위해서 줌으로든 USB 카메라든 소리든 또 선생님의 카메라를 통해서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엉망이 되든 아니든 간에 학생들을 만나서 선생님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교육의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어느 한 기업이든 많은 노력을 해온 기업 중에서 한 군데가 대면 교실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 교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실에 와서 수업 듣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학생들의 상황과 선생님들 상황을 알고 있는 학회 협회 한국 미디어 공학회를 통해서 혹은 교육 공학회를 통해서 혹은 행정 교육 행정 공학회에 있는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술 방식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스튜디오의 기술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듯이 그냥 강의를 하면 된다. 다림에서 만든 이 기술은 방송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첨단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노트북이든 컴퓨터에서 다림이 제공하는 아이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강의가 되는데 그 강의는 선생님이 강의하시기에 편하고 기존의 어떤 교수학습 방식을 통해서 하는 교실 수업보다도 이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며
그 방식 자체를 통해서 추가의 장비나 오퍼레이터 없이 그대로 학생들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만들어지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기술이 정말로 학생들한테 100명의 학생한테 평가를 했더니 정말 선생님 그 기술이 좋아요. 교실에 가서 듣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하게 된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못 가는 교실의 문제를 교실에 가지 않아도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정착될 수 있으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오픈하는 그래서 뉴노멀이 될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보아왔습니다. 많은 내용의 동영상 강의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다는 거고, 지금 그 시대가 와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에 나가는 훈련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방식들을 이용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줌이라는 것이다, 혹은 구글 미트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 한명한 명이 가상 공간에 나오고 여기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커지고 작아지고 선생님 이야기가 되는 줌 미팅 프로그램. 이것은 줌 미팅 상황에서 어떻게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큐멘트 쉐어링이라는 페이퍼를 올려놓고 커피숍에서 강의하듯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각 학교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그걸 통해서 강의를 하면 된다. 비록 그것이 비대면 대면 수업에 한계를 있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로 가자. 이런 내용들로 많은 원격 수업의 방안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내는 방식, 학생들이 교실에 오면 선생님이 보고자 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선생님 보고자 할 때는 선생님의 얼굴이 크게 되면서 거기에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지는 그러한 화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수업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저렴한 이 스튜디오나 엠스테 아이 스튜디오가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다소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조금 수정하게 되면 1시간 수업을 소중하게 할수 있다. 우리 사립대학을 우리 직원이 하나 자제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500만 원이 넘는 600만 원이 되는 그 강의료를 지불하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30명의 학생, 4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 1시간당 그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무려 15,00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불한 것입니다. 거기 40명에 600만 원의 돈을 그 클래스 한 시간에 학생들이, 40명의 학생들이 지불을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한 시간당 2만 원꼴의 돈을 만약에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를 쓰는 줌이든 여기에 낸다고 하면 그것은 그래서 그 수업이 교실 수업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강의를 선생님들이 할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원격 수업,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노트북으로 해서도 될수 있다. 또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더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라도 나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걸 사용해서 교육 혁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자, 또그 중에서 특별히 교육학회에서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될수 있느냐? 줌으로 하는 수업과 아이스튜디오 줌을 같이 했을 때의 수업이 어떤 것인가를 수없이 제가 작은 엔지니어의 목소리로 열심히 해도 들려지지 않는 현실이기 또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텔레클래스, 텔레비디오, 텔레비전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되기 때문에 회의도 교실도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어디에서든지 학생이 어느 곳에든지 볼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서 과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어느 강의실에 한국의 스마트 학회에서 하는 원격 수업을 런던서 직접 하면서 여기 와서 저는 런던에서 하고 다른 사람은 여기 와서 발표를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발표를 더 몰입되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챌린지를 학회에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고 나는 거기에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소프트웨어 부분을 통해서라도 노트북도 회의실도 작은 스튜디오도 교실에서도 기존의 학교에 있는 방송실도 이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학회 지난주에는 높으신 분들이 오신 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저는 이 기술을 보이면서 저기에 계신 차관님이나 거기에 계신 학회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총장님이나 또 교육감님께서 이것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의 현장이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어느 방송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비만이 아니라 장비를 관리하고 코디네이트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있게 되면 완벽해집니다.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각 학교 13,000개에 있는 방송실에서 한 편의 동영상 원격 수업도 되지 못한 이 현실에 학교에 다시 5천만원 몇천만원을 줘서 현대화를 한들 그것이 지금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코비드 상황에서 문제 해결할 점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어떤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거기에 다림이 만든 우리의 기술로 만든 방송 사업을 그동안 30년간 하면서 가장 최첨단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을 적용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최소한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꼭 탱크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가서 조금의 수정해서 강의를 지금 강의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고 학생들이 교실 수업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 만약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저희 다림의 기술이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나라 어떤 방송 기술자보다도 어떤 공학자보다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만든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무료 버전도 해줄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술자 개발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그 교육공학이나 또 미디어공학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것을 학회를 하면서 입증해봤고 실제 강의를 만드는 걸 해보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될 것인가. 제가 혼자서 얘기하는 이런 보이스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개선하고 하는 방식이 되게 되면 우리는 코비드 상황을 못 가는 학교, 교육의 한계가 있는 것을 새로운 교육의 부활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교실 수업이 최상의 방법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기에 왔다. 5G 스마트 시대의 VR, AR, AR이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이 4차 산업 혁명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지 선생님 강의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의 마음과 선생님의 지식을 빨리 전달하고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혹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교육학자들에게 플립러닝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학회와 또 협회와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이신 조 회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회장님, 다른 건 모르지만 시청학 교육 장치 중에서 이것 이상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 이상 5G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에서 강의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강의 장치가 나온 것은 제가 단언컨대 지금 방송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과 스위처 기술과 송출 서버를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어디다 내놓아도 나쁜 장비라고 평가받지 않는 우리의 기술을 해온 방송 전문 회사의 입장에서 만든 이 기술을 한번 실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이제 내일도 여기 오셔서 한번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위기 상황에서 전쟁터가 발생했는데 빨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엔지니어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침 행정학회 회장님과 또 몇 분의 분들께서 정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마음을 가지고 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대화도 해주시고 캐리스에 있는 계신 분도 응원을 해주시고 하고 계신데 어쨌든 저는 기술자로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이제 두서없이 다소는 그냥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이 전쟁터에서 400만의 교육 피교육자, 교육 교습자들이 만약에 선생님의 내용을 갈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과거처럼 프로덕션, 방송사, 스튜디오, 제작,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만 올릴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육공학의 이 부분이 좋은 기회가 돼서 새로운 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